할머니 100번 만에. 이제 할머니께서 그 엄마께 듣던 우리 사장님 참배를 거쳐서 이제 번영이 40명이 넘더라고요. 계속 나오는데 이제 한 3시까지 이제 건져내면 다 나와요. 네. 친구만 남아. 지금도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더 친구만 남는 여기 뼈가 있어요. 등뼈하고 무릎뼈하고 너무 잘 잡아. 뼈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여기 등뼈고 이게 무릎뼈고. 네. 붉은 거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제 더 있으면 아주 징기기예요. 네, 이렇게. 그죠? 이게 등뼈. 요건 등뼈죠. 네, 요거는 이거 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징기기도 많이.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스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뜸이 들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된 것 같은데. 찹쌀순대. 네. 이렇게 또 카레순대. 네, 네, 카레순대. 그래서 모든 나가는 거고. 고추, 카레, 고추, 카레, 찹쌀, 당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고추, 네. 고추, 카레, 당면, 찹쌀. 그래서 간을 맛배기로 이렇게 얹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얹어드리는 게 무음순대예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 네. 나가고요. 이렇게 푹 맛있는 부위하고 부드러운 고기하고 섞어서. 아, 예. 예, 예. 코부위인데요. 코부위인데 여기가 콜라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막 손님들이 정력제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브람스제로 내장. 얇게 얇게 이렇게. 네. 예. 부위별로 조금씩 섞어서. 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 군데만 아니고 이렇게 섞어서. 지금 밀을 같이 넣으면 터져서 범벅이 돼가지고 무기 돼버려서 안 되지. 아. 예.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요것도 순대 안 들어간 거. 이거 한 입 나간 다음에 네 개씩 넣어서 드시는 거죠. 쓸어놨다. 쓸어놨다가 한 입 나간 다음에 식혀서. 아. 족발탕 나오면 일단